진선, 집에 가시자. 아, 오빠 안녕하세요. 저 여기 자러 온 거 아니고요. 의사 아닌 친구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요. 할 말이 있어서 왔겠지? 맞아요. 맞는데. 간두자. 잠들 게 너하고 도리도리 짝짝꿍 해줄 재력 없다. 가, 얼른. 어?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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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났어요! 다 깼어요! 아, 내가 왜 미연이가 오빠 학교 사회학교 다닌다고 거짓말한 거냐면요. 오빠 우연히 만난 척 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. 자꾸 오빠 생각이 나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오빠 얼굴만 떠올라서요. 내가 대체 왜 그러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. 오빠 직접 만나면 알 수 있다고 미연이가 그래서요. 그래서 찾아갔던 거예요. 그래서? 우리 사겨요. 넌 술만 취하는 게 아니라 잠도 취하냐? 잠꼬대? 아니에요. 나 오빠가 좋은 것 같아요. 아니, 좋아요. 확실하게.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.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요. 난 싫은데. 나랑 사귀는 거. 왜요? 아,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가. 내가 싫어요? 왜요? 너 같은 애 싫어하면 왜 안 되는데? 어이가 없다, 어이가 없어. 오빠. 지구야, 잠이나 더 자. 쌤! 이런 식으로 무책임해도 되는 거예요? 뭐 물어볼 거 있었어? 아, 어딜 나갈 거면 무슨 일로 왜 나가는지 보고를 하던가. 미안하다. 뭐 때문에 나가는데요? 별도범 잡은 거예요? 이 여자예요? 여자가 네, 약혼연대요 형사님. 약혼 파혼하면 혼인빙자 가늠죄 몇 년 삽니까? 에이, 진짜 혼빙간 없어진 지가 언젠데? 없어졌어요? 아이, 뭐 지금 화나셨나 본데. 아, 몰라 몰라, 난 지금 잠복 가야 되니까. 아, 남녀 문제는 알아서 알아서. 왜 절도범 맞다고 나서시지? 사수하러 온 건 아니니까요. 끝까지 잘나셨네. 나 그 순간에 성재 생각해서 멈춘 거야. 사기과 예술이라도 성재한테 필요하니까. 그럼 오토바이 절도범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건가요? 봐주면 어떡할 건데. 오토바이 값 갚겠습니다.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? 성재 수능 때까지 과외비에 인센티브 받아도 어림없어. 오토바이 못 찾으면 어떡하든 갚겠습니다. 못 찾으면? 범인 잡고 오토바이